시간은 혈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혈압은 그 압력을 재는 겁니다. 압력을 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박하는 힘이 압력이에요. 그렇죠? 그 뭐가 뭐를 압박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혈압이니까 피가 뭐를? 혈관을. 피는 혈관을 통과합니다. 혈관을 통과하면서 이 혈관 벽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혈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압박을 해요? 혈관을 팽창시키려고 압박을 해요. 왜? 피를 심장이 뿜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양에 필요한 양의 피력 피가 배달될 수 있도록 심장은 그 뿜는 힘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건강하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도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 혈압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화내는 거 혈압 올라가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화를 내면 여러분 하여튼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흥분하고 싸워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려면 또는 도망가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죠? 네. 에너지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야 돼? 타야 돼. 어디서 타야 돼? 미토콘드리아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절대로 여러분 강의 한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몰라. 뭐 어디로 갔는지 없어. 그 정보가. 그러면 힘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는 것이 힘이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 누구든지 생각하면 다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자,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혈액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당분을 세포에 더 많이 뭐요? 공급해야 돼. 그러려니까 혈당도 올려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화가 나면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고 유전자는 꺼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난다 라는 것이 참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세포에다가 당분을 더 많이 공급하려면 심장이 어떻게 해야 돼? 심장이 더 세게 뿜어줘야지 피를.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 차원에서 당분을 이제 받아가지고 세포가 받아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에 보내가지고 그다음에 태워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낸다 이 말이에요. 자,
가만히 있던 사람이 운동을 해도 혈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면 큰일 나. 운동을 하는데 혈압은 안 올라가면 그건 심각한 문제. 그럼 운동 못 해요. 혈압은 안 올라가는데 운동하면 어떻게 되게? 혈압은 안 올라가는데 당분과 산소 공급은 안 되는데 운동하면 어떻게 돼? 막 아파요. 아파서 못 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심장이 피를 더 세게 뿜어야죠. 세게 뿜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은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흔히 막 좀 무식하게 위에 거하고 밑에 거가 있어요. 위에 거. 120에 80이다. 자, 위에 거는 심장이 수축할 때 피를 뿜어낼 때 압력입니다. 쫙 뿜었어. 그때 압력은 제일 높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얼마나 높으냐는 심장이 피를 뿜는 그 정도, 세게 뿜느냐, 적당히 뿜느냐, 그냥 뭐 약하게 뿜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에카를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른다. 수축기 혈압. 그 심장이 수축했을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 수축기 혈압. 밑에 건 뭘까? 예? 확장기입니다. 확장기 혈압. 심장은 반드시 수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하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확장을 해야 돼. 왜 그래요? 왜 확장해야 돼? 네. 확장 안 하면 수축을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심장에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다. 정문으로는 피를 수축해서 피를 뿜어낸다. 그게 정문이다. 뿜어낼 때는 후문은 어떻게 해야 돼? 후문은 닫아야지. 그래서 이제 다 뿜고 나면 심장이 텅 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정문은 닫고 후문을 열어가지고 확장을 하면 피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피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확장을 제일 많이 했을 때 피는 심장 속으로 제일 많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혈관에 있던 피들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심장이 확장할 때 줄어들죠. 혈관에 있던 피를 다시 심장이 쭉 해서 쭉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혈관에 미치는 압력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지. 예. 그래서 120은 수축기고 80은 확장기 혈압이라. 우리 의사들이 혈압을 볼 때 이 확장기 혈압을 더 주시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축기 혈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만 흥분했다, 걱정했다 하면 수축기 혈압은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수축기 혈압은. 근데 이제 확장기 혈압은, 수축기 혈압은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고, 확장기 혈압은 심장이 팽창할 때, 확장할 때인데, 심장이 잘 확장되는 사람의 확장기 혈압은 어떨까? 높을까? 낮을까? 낮아지죠. 왜 낮아져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피를 심장이 많이 받아들여버리니까 혈관이 좀, 혈관에 머물러 있는 피의 양이 어떻게? 쑥 줄어들지. 그러니까 많이 팽창할수록 혈관에 머물러 있는 피는 더 많이 심장으로 가버리니까 혈관에 있는 피의 양은 쑥 줄잖아. 쑥 주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확장을 잘하는 심장하고 확장을 잘 안 하는 심장이 있어. 그러니까 확장을 잘 못 하는 심장은 혈관에 남아 있는 피가 적을까 많을까? 많죠. 많으면 혈압이 어떨까? 높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재보니까 140에 80 이런 사람은 확장을 잘해서 80인데, 자, 128에 95다. 이렇게 되면 수축기 혈압 면에서는 이 사람이 더 정상이야. 그런데 확장기를 보니까 어떻게? 이 사람 심장은 확장을 어떻게? 잘 하니까 80인데, 이 사람 확장기 혈압은 이 사람보다 높아. 높다는 말은 혈관에 피가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고, 그 혈관에 피가 더 많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심장이 확장을 충분히 못하는 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기 혈압이 높은 이 사람은 심장이 확장을 잘 못해. 그래서 이게 95, 나중에 확장기 혈압이 100,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좀 심각해요. 심장이 영 뭐요? 확장을 못하는구나. 심장이 확장을 충분히 못하니까 뿜어낼 수 있는 피의 양도 충분하지 못해서 뿜어내는 수축기 혈압도 많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런 심장은 문제가 있는 심장이야. 어떤 심장이 문제가 있어? 확장을 못하는 심장. 확장을 못하는 심장은 어떤 심장이요? 확장을 못한다는 말은 심장이 충분히 뭐예요? 팽창을 못한다. 즉, 팽창을 못한다는 말은 심장이 어떻게? 잘 늘어나지 못하는 심장이라. 잘 늘어나지 못하는 심장은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심장이에요? 어떤 게 잘 늘어나지가 않나,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소? 어? 잘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참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러잖아. 유연하니까 잘 늘어나지. 그러면 유연의 반대는 뭐요? 굳었다 이 말이야. 그 뭐 그렇게 어렵냐고.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 어려우면 제가 물어보나요, 어디? 네. 어려운 걸 제가 뭘 물어보겠습니까? 뭐, 어려우니까 대답 못 하는 걸 왜 물어봐?
당연히 대답할 수 있는, 있을 만큼 쉬우니까 물어보지. 그런데 또 자꾸 물어보면 뭐 굉장히,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줄 알고. 그것도 아니야. 쉬운 거요. 자, 그래서 굳은 심장과 유연한 심장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유연한 사람이 있고, 마음도 굳은 사람이 있죠. 유연한 사람은 뭐예요? 포용력이 있어. 이해심이, 이해력이 있어. 잘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를 잘해. 굳은 마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까칠해. 까다롭고, 까칠하고, 예? 예? 일일이 그냥 짜증내고, 야단치고, 응? 예, 그래요. 그러면, 그 까칠한 마음, 까다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심장도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해요. 철저히.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심장이 굳어진다라고 할 때, 그 굳어지는 이제 이유가 있죠. 자, 뭐 심장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아, 이건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몸이 뭐예요? 몸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 나이가 든다고 심장, 몸이 굳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정말이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몸이 점점 굳어져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지난 한 열흘 가까이 아침마다 뭘 했어요? 네, 스트레칭을 했어. 스트레칭하고 건강식을 하고 낮에는 또 산책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몸이 훨씬 유연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굳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자, 스트레칭 쭉 벗고 올려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옆구리 근육이 땡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 땡기면 근육이 쭉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이 정도 가면 뭐예요? 여기 이제 근육이 아파오니까. 그 왜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더 해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면서 뭐를 해야 돼? 심호흡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내려가면 어떻게? 안 돼. 그런데, 보세요. 자, 네. 이렇게 77세라도 유연하다 이 말이에요. 네. 유연하다. 하나도 안 아파. 아시겠죠?
그럼 안 아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아무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도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연한 사람은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다는 있는 사람이다.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유연하다. 그럼 맨날 왔다 갔다만 할까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혈관이 근육 속속들이 잘 퍼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열흘 동안 그 아침마다 그 30분밖에 안 했는데 그 모세혈관이 그동안 많이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계속하면 이제 저처럼 뭐 온 몸이 뭐 이렇게 땡겨준다고 해서 아플 거 하나도 없어. 온 몸의 모세혈관이 온 근육에 잘 분포가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를 아무리 오래 타도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결린다 뭐. 어저께 잠을 잠 못 잤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여보 좀 주물러줘. 이런 거 없어. 예. 네. 그게 결린다 뭐 잠을 잠 못 자서 그런 거 같아. 잠 조금 잠 못 잔다고 해서 그 결림은 그 기계 그거 쓸만해요 그거. 예. 네. 그게 이제 모세혈관이 발달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서 됩니다. 그런데 심장도 보면 우리가 심장도 심장 그 벽 심장벽에 이렇게 뭐 이게 이제 심장벽에 혈액 공급을 하는 좀 큰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큰 혈관들이고 여기 이게 다 뭐예요? 모세혈관들이야. 그 여기 요 모세혈관이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무슨 조금만 걸음을 빨리 걸었다든가 조금만 계단을 올라갔다든가 하면 뭐예요? 네, 산소 공급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도 빨리 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그런 게 점점 없어져 버려. 하여튼 뉴스타트는 하면. 모든 것이 좋아져요. 왜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것이 좋아져요? 여러분, 다 제가 이거 몇 번씩 얘기를 한 건데. 맞아, 생기. 오케이. 그리고 또. 자.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미 유전자의 대책을 만들어 세워놨다 이거지. 그 대책이 하나님이 유전자에다가 그 대책을 입력해놨지만은 생기가 안 들어오면 그 대책이 작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계획, 그 대책을 하나님이 유전자에다가 탁 입력을 해놓고서 우리가 생기를
죽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줄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충분히 받으려면, 자, 우리가 뜻의 선택, 영의 선택을 올바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을 어떻게 잘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 이쯤 배웠으면 무슨 질문이 나와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속이 후련해. 앞으로 내 일생 동안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내가 뉴 스타트를 하는 한 걱정할 거 뭐예요? 하나도 없어. 자,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자, 또 삼겹살을 먹었다. 그 피가 끈적끈적해졌다. 그러면 뭐가 다 막혀요? 모세혈관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가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의 모세혈관은 이렇게 피가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피가 아주 맑아서 적혈구들이 탁탁 분리가 돼가지고 잘 통하는데 아. 이 삼겹살 먹고 났다. 뭐 이렇게 되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적혈구들이 서로 포개져서 끈적거려서 떨어지지를 잘 않아서 모세혈관이 막힌단 말이야. 모세혈관이 막히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뻑적지근하고 아프단 말이에요. 이상한 통증.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하면서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온 몸이 편안해요. 그래서 허리야 뭐 이런 거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지금 특히 한국 여성들이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에는 찜질방이란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이제 미국의 한인 타운에서 이제 사업가들이야 우리 한국 타운에도 찜질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 목적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군청,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이런 것을 만들겠다. 그러면요, 미국 시청에서 보건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희들 사람 잡으려 그러냐? 그 막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도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시고 한국에 와야 돼. 찜질방 견학을 시키면 미국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 그 뜨끈뜨끈한데 이 사람들 그런 거 그렇게 뜨끈뜨끈해가지고 잠 못 자요. 왜 뜨끈뜨끈한데 찜질을 하면 시원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혈관, 그렇지. 모세혈관이 다 줄어져가지고. 왜? 우리 한국 사람들 희한하게 스트레칭이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걷는 운동하고 뭐 이런 거는 덜 하지만 스트레칭을 안 해요. 그 이제 미국 가 보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칭 하는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한 두 시간 탔다 그러면 꼭 뭐예요? 잠깐 나와서 뭐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이런 스트레칭 합니다. 그래서 뭐 왜
근데 근육을 안 썼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자극해줘야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 그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척추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뭐 척추뼈에 이상이 있는가 해서 찍어보면 척추뼈는 멀쩡해.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뼈가 안 아프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한가운데 여기 척추뼈가 있죠, 그렇죠? 척추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척추뼈 양쪽으로, 양쪽으로 만져보면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등심이라 그래요. 등심. 그래서 이 등심 근육은 이 엉덩이에 붙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여기 붙어요. 그래서 뭐를 중심을 잡아줘? 척추뼈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탁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 계신다든가 앉아 계신다든가 이럴 때는 등심이 항상 긴장해 있죠. 왜? 이 대갈통을 잘 받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등심이 좌우로 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 두 개만으로는 좌우로가 있으면 이 좌우로는 안전하지만은 전후로는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후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등심 앞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기둥이 또 두 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기둥 네 개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척추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둥 두 개를 여러분이 더 좋아했던 안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 아프다 그러면 등심 근육 내지 안심 근육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아, 비행기 이제 미국 가느라고 너무 오래 앉아서 뭐 6시간, 7시간. 그러면 등심 근육이 이 머리를 받쳐 준다고 뭐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등심 근육에서 에너지가 잘 생산이 돼서 돼야 되는데, 아, 이 등심 근육에 모세 혈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딸리고 산소도 충분히 공급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때려서고 오 이래서고 좀 눌러줘 뭐 이래서고. 그래서 그걸 이제 찜질을 하면 그 근육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더 확장이 되잖아. 뜨끈뜨끈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혈액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 왜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등심 안심이 그렇게 아플까? 제가 그 미국 가서 이제 오래 살다가 또 의사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미국 여성들은요,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란 게 없어요. 산후조리. 산후조리가 무슨 말인 줄도 몰라. 이 사람들 아기 낳고 금방 샤워합니다. 뭐 아기 하나 낳았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자, 임신했다고 운동 별로 안 했지, 그렇죠? 자, 운동을 계속 임신 중에 안 하니까 등심 안심 근육이 약해져 안 약해져? 약해지고 모세혈관이 점점 없어져.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나왔다. 그러면 또 애기 낳았다 왔다 이렇게.
그래 뭐 찬물에 손도 넣으면 안 된다.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기도 뭐 뭐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기는 아기대로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있고. 이게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얘기야. 왜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뭘 밥을 잘 얻어먹을 수도 없었잖아. 부뚜막에서 나무 찌꺼기 얻어먹고. 그러니까 영양 섭취가 아주 나빴던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도 영양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아기한테 또 다 뺏기는 거야.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엄마의 그 엄마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에너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들어 누워 가지고 좀 조리를 해야 돼. 예. 네.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조리가 필요할까 안 할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죠. 그래서 군의관 군복무를 다 마치면 이제 그때는 바로 미국으로 갔어요. 특히 이제 서울의대, 연세의대 출신들은 그 당시에 참 이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약 한 졸업생의 90%는 다 미국 갔어.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게 이제 50여 년 전이죠. 50여 년 전에는 미국의 의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한국에 와서 예, 미국 의사 시험을 칠 수 있어. 우리가 한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험 보면 서울의대, 연세의대는 막 거의 다 붙어. 그래서 그 90%는 붙어. 그래서 못 붙은 졸업생들만 한국에 남고 붙은 놈들은 전부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동창은 몇 명 안 되고 미국 가면 동창들이 90%는 다 있다니까. 그만큼 의사의 두뇌 유출이 심각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의과대학은 미국 의사 시험에 그렇게 잘 안 붙으니까 한국의 의사 수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90%의 졸업생이 미국을 가니까 이제 가면 그때 이제 어떻게 가냐 하면 군 복무가 다 끝날 때쯤 군에 있는 동안 군의관 생활하는 동안 선을 봐. 아시겠죠? 선을 봐요. 그때 미국 의사 시험 붙어 가지고 제대하면 바로 미국 갈 군의관들이 신랑감으로서 최고였어. 그래서 그때 참 세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줄을 서는 거야. 줄. 그럼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음. 다음. 너무 많아서 골라잡기도 힘들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봐서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 말년에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민 이제 그 의사 이민 신청은 따로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니까 막 합격만 되면 다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금방 영주권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하고 바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아기들이 나와. 아기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가 이제 그게 1968년, 69년, 70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예요? 그건 50년 전 얘기야. 그 50년 전에는요, 요즘처럼 미국을 쉽게 왔다 갔다 못했습니다. 요즘 미국 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뭐 요즘 뭐 비자도 그냥 내주고 뭐 인터넷으로 척척한 비자 탁 나와. 근데 그때는 미국 비자 한번 딸리면 하늘 별따기였어.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애기 낳으러 한국에 온다든가, 뭐 친정 엄마가 미국에 온다든가 이런 거 꿈도 못 꿀 때였어. 그러면 이제 애기 낳는 거야. 낳으면 아무도 없어. 식모도 없고 아무도. 미국 여자들하고 똑같이 바로 애기 낳고 산후조리가 어딨어요. 바로, 예, 네. 바로 밥 해야 돼. 그래도 멀쩡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동창들 뭐, 야, 산후조리 안 해가지고 아무도 문제 없어. 특히 요즘은 산후조리 한다는 거는 그냥. 또 데모하고 쳐들어올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한국 여자는 애 한 두세 명 낳으면 근육들이 전부 형편없었죠. 네. 모세혈관들이 다 태하고. 네. 그러니 뭐예요? 맨날 허리 아프다고 머리를 타봐.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이 미국 여자들을 우리 동창, 미국에서는 그렇게 우리들처럼 산후조리 할 수가 없었던 우리 동창들, 선배들, 후배들 하도 허리 아프다는 사람 없어. 그래서 참 그 옛날에.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못 먹었을 때 얘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운동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모세혈관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예. 모세혈관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혈압도 올라갑니다. 예. 왜? 우리 몸 안에 평균 혈액량이 5000cc입니다. 5000cc. 물론 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우리 도로에도 고속도로가 있고 일반 도로가 있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속도로는 큰 동맥들이야. 그리고 작은 도로들 그렇죠? 골목 있고 뭐 일반 도로. 그 일반 도로가 모세혈관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가 잘 지금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5천만 대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자동차는 그 자리에서 스탑! 해가지고 대수를 세보면 고속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는 천만 대밖에 안 돼요. 나머지 4천만 대는 어디 있다고? 다 일반 도로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속도로 큰 동맥을 사용하는 1000cc
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00cc는 다 모세 혈관, 작은 혈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혈관이 점점 줄어들면, 이 큰 동맥, 자, 여기 모세 혈관이 줄어가지고, 이게 3000cc 밖에 수용을 못 해. 그러면 나머지 1000cc는 어디로 가야 돼? 큰 혈관으로 가야지. 그럼 큰 혈관은 정상적으로 1000cc 밖에 수용할 수 있는데, 2000cc가 되니 혈압 올라가, 간 올라가. 그 혈압 올라가는 거야. 네.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상 혈압이, 어떤 혈압이 정상 혈압이냐, 라고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참 웃겼습니다. 정상 혈압이란 것은 90에다가 당신의 나이를 보태면 그게 정상 혈압이다. 그럼 위장구의 정상 혈압은 뭐예요? 90에다가 70P를 더하면 뭐가 나와? 167이 정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건 고혈압 중에서 상당히 나쁜 고혈압이요. 저거를 옛날에는 정상이라고 불렀다고. 참 웃겼죠.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정상적으로 뉴스타트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예, 유연성도 그대로고, 혈압도, 지금 제 혈압은, 예, 120에 75에. 옛날 20대 혈압이나 똑같다고. 그래서 뭐, 늙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왜 늙으면 혈압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나이에다가 90을 더하면 정상이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운동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또 나이가 점점 들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기름기 있는 음식, 뭐 육식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럼 모세혈관이 더 많이 막혀.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더 축소되니까 혈압은 나이에 따라서 점점 뭐예요? 모세혈관 축소되는 만큼 혈압은 더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생활 습관이 뉴스타트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살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 성인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이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간다, 뭐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혈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세 혈관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가 보던가. 그래서 모세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고지방 식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혈압 쭉쭉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니까, 아, 혈압이 나이 탓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하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 혈압 높은 것은, 뭐,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뉴 스타트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스트레칭 하지, 예,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예, 고지방 식사가 아닌 건강식을 하지. 그러면 혈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혈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뉴스타트를 모르면 혈압 높은 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당뇨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했으니까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저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제 그 정도로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뉴스타트 정신이 뭐예요? 확실히 안 썼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이 전반적인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쫙 깨달으면 이제는 내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뭐예요? 없구나.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 이것도 뉴스타트로 나을까? 아, 그거는 그래, 그건 나까 이러면 아직도 뉴스타트를 뭐예요? 잘 모르고 또 뉴스타트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없는 거라. 여러분, 뉴스타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생기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안 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에 대한 그 신뢰, 그 믿음이 다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보시면 치매. 이분은 미국에서 유명한 치매 연구가입니다. 스노든 박사라고. 이분이 치매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연구는 의학계에서는 별로 안 알아줘요. 이게 뭐냐. 이 타임 잡지 기사입니다. 타임 잡지에서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고, 이야, 이건 중요한 연구 결과다. 그래서 우리 타임 잡지에 표지까지는 안 갔지만은 중요한 특집 기사로 다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타임 잡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예, 네? 네. 수녀님들이에요. 난, 여기 난, N-U-N, 난 스타디. 수녀 연구라는 치매 연구입니다. 이제 이 연구의 그 핵심이 뭐냐고 하면, 치매 진짜 원인이 뭘까?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는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진짜 원인을 따져보고 싶은 거야. 그 뇌세포가 죽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치매는 뇌세포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또 뇌세포는 뭐예요?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느낌, 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연구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왜? 각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너무 같아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가장 그 치매 원인이 쉽게 밝혀질까? 그래서 선택한 대상이 바로 수녀님들이었어.
왜? 수녀님들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수녀님들이 무슨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애매기는 뭐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과 단절이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수녀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녀님들은 신앙도 뭐예요? 종교도 다 같은 사람. 그리고 같은 환경에서 다 같은 기숙사에서 단체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짐의 원인이 뭔가를 따져보면 제일 좋겠다. 아, 그 참 좋은 착안이야.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외부적 환경 면에서 어떻게 사는 수녀님들이 짐에 더 잘 걸리나를 아무리 알아보려 해도 그게 차이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추운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이 짐에 잘 걸릴까? 더운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이 짐에 잘 걸. 그 뭐 분석해봐도 아무 차이가 없어. 무슨 습기가 많은 열대성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이 짐에 잘 걸릴까? 아니면 저쪽 사막지대 아주 건조한 기후에서 이런 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스노든 박사가 생각한 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외부적인 그 여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디겠다? 이게 내면의 문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마음을 알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일란성 쌍둥이 딸, 그렇죠? 꼭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나 뭐에 따라서 완전히 유전자 상태가 달라져요?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도 수녀님들이 외면적으로 이렇게 볼 땐 다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내면에 따라서 이 치매가 잘 걸리고 안 걸리고 하는 그런 수녀님들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는 수녀님들은 똑똑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다 70이 넘은 저하고 동갑내기들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명석해. 그런데 또 한편 보면 60대 초반인데 이거 허리멍덩한 기억력이 없어진 수녀들 또 많아. 그러면 이 수녀님들과 그런 젊을 때 벌써 뇌세포가 자꾸 죽는 그런 수녀님들과의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걸 보려면 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기장이야. 그래서 수녀원에다가 일기장을 좀 연구용으로 공개해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수녀원에서 쾌히 성락을 했습니다. 치매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분이 연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공개를 했습니다. 쭉 사람이 살펴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런 분, 이런 수녀님들의 옛날 일기장과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 첫째,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은 일기를 거의 안 써. 그리고 가끔
가끔 가다가 이제 몇 자 썼다 하는데 보면 전부 내용이 다 부정적이야. 참 수녀 생활이라는 게 정말 의미도 없고 지겹구나. 뭐 이런 그 부정적인 느낌을 기록하는 게 훨씬 많아. 근데 이런 예, 70, 80이 돼도 이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들은 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감사했다, 오늘도. 오늘도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환자를 돌보아주고 봉사를 했는데, 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나는 정말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나아서 퇴원하는 모습 보고 나는 정말 기쁘다. 아, 나는 수녀가 되기로 선택한 것을 뭐예요?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데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의 일기장은, 아,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옷 벗고 나갈까? 나가도 갈 데가 없는구나. 이제 이런, 하나도 의미 없는 생활, 지겨운 생활. 그래서 지겹고 의미 없으면, 여러분, 입에 붙은 말이 무슨 말을 해요? 야, 만사 귀찮다. 만사 귀찮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으면 내 세포가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하지. 아, 아무것도 싫어. 아유, 만사 귀찮아. 생각하기 싫어. 그렇게 되면 생각 안 하는데 뭐 내 세포가 필요해요? 그럼 내 세포가 수명이 짧아져. 진짜 유전자는 뜻에 반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줄라 하면 그거를 여러분 딱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렇죠? 아하, 야, 너무 악령들이 또 나를,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즉각적으로 어떻게? 거부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모두 벗어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악령이 넣어주는 대로 그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막 받아들여? 짜증나. 이러고. 그래 놓고 나중에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안 났는데 이래 쌓는다고. 밥이야 아직 현미밥 먹지. 운동이야 뭐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이 영적 선택은 뭐예요? 계속 부정적인 선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 갱년기 장애란 게 있죠. 그렇죠? 갱년기 장애. 갱년기 장애는 여성들에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요? 폐경이 올 때, 생리가 끝날 때. 생리가 끝날 때. 생리가 끝날 때,
그 나타난 현상인데 아주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갱년기를 안 겪어봐서는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 어머니도 그 갱년기 장애로 막 화끈거리고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리고 막 이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막 우울증도 막 왔다가 막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뭐 잠도 못 자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여성 건강에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 갱년기 장애 현상이에요. 그 갱년기 장애 현상은 왜 오냐? 왜 오냐? 하면 여성 호르몬이 급작히 뭐요? 떨어져서 생산이 안 돼. 여성 호르몬이 급작스럽게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 속에 있는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급작스럽게 어떻게 꺼졌다는 얘기예요. 꺼졌다. 자, 그런데 대개 이제 요즘 여성들 평균 연령이 50세가 되면 이제 갱년기 장애 증세가 생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만 40대였어요. 41세, 42세. 그런데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그 젊음이 좀 더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명도 자연적으로 어떻게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거의 99%가 다 갱년기 증세를 겪었어. 40대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 어머니도 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그 저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 갱년기 장애가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정상이야. 이제 폐경은 왔는데 갱년기 장애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뭐예요? 이상한 여자야. 대한민국에서.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한 반반이야. 갱년기 증세가 있는 여성이 한 50%. 그리고 있어도 별로 심하지도 않고, 뭐 폐경이 와도 생리는 끝나도 갱년기 장애가 전혀 없는 여성들이 반이야. 이야. 어떻게 한국 내가 지금 내가 살던 한국에서 막 90인 압도적으로 막 99%가 막 다 갱년기 증세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동네는 이럴까? 그 왜 그렇겠어? 자, 여성 호르몬 유전자 팍 꺼져 버려 생리가 끝남과 동시에. 자,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아니에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탁 돼야만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 생활을 하면서 아하 내가 이 또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이고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그 뜻이 중요하다 뭐 가끔 가다가 백미를 가끔 먹는 한이 있더라도 뜻이 더 중요해 네, 그렇죠? 아무리 철저히 현미밥만 먹고 아무리 철저히 음식 가리고 뭐 해도 뜻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유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지를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왜
생리가 중단되면서 왜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왜 꺼지겠어? 뜻의 문제야. 무슨 뜻? 어떻게, 어떤 뜻을 품으면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꺼지겠어? 그 사실상 갱년기 장애가 심한 여성들은 결국 의사를 찾아가서 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여성 호르몬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갱년기 장애가 없어져요. 그러나 끊으면 또 와. 자, 그러면 근데 쓸데없이 여성 호르몬제를 자꾸 쓰고 있으면 그게 여성 호르몬 과잉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게 걸리기 쉬운. 왜? 호르몬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의사 처방대로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복용하는 때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조절을 해줘야 그게 가장 적당한 필요한 양만큼만 하나님이 유전자를 켜가지고 필요한 양만큼만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러면 건강이 잘 유지돼. 그러면 여러분 갱년기 장애를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팍 꺼져가지고 갱년기 장애를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은 그 왜 꺼졌을까? 네. 여러분 중에 나는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살고 있다 사람들 보세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보세요. 이제 상당히 많아. 그렇죠? 그건 뭐 한 30, 40% 된 거예요. 거기서 이 우리 한국 사회도 이렇게 현대화돼 가면서 점점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분 또는 유전자가 안 꺼지는 분 폐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숫자가 점점 늘어가요. 근데 폐경이 오면서 생리가 끝나면서 뭐 때문에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지겠느냐? 그거는 내가 폐경이 왔다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이 이제 손을 든 거야. 아시겠죠? 자, 폐경이 왔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거 참 긍정적인 일이야. 그렇죠? 아, 이거 매월, 뭐, 이 매월 한 일주일 동안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리가 끝나버리니까 뭐예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 끝났다. 그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은 뭐예요? 생리가 끝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여자로서 뭐예요? 여자로서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생리 끝나면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소신 친구한테 전해가지고 예, 나 끝났어. 그러면 그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도 끝났단다. 우리는 이제 뭐예요?
우리 인생은 이제 끝이야. 그러면 여성 호르몬 생산 유전자가 속에서 저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야, 끝났단다. 끝났대네? 오, 이 끝나기를 원하는 줄, 원하는 것 같아. 그렇죠? 끝났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여성으로서 끝났다 하니까, 우리가 뭐 여성 호르몬 유전자,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이 여성으로서 그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자신의 주장이 조금 센 사람들이에요. 예, 맞죠? 예. 내가 주장이 좀 더 확실해. 예, 이거는 내가 사는 방법은 이래. 그래서, 그러면서 주장이 세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조금 힘들지. 예, 예. 시킨 대로 말 잘, 남편 뜻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피동적인 삶은 살 수가 뭐예요? 없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은 길을 간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갱년기 장애가 없으니까 이상구 박사의 그 고충을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그 동우회가 있어요. 그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동아리라 그러나, 그렇죠? 그 동아리에서 가르친 게 있어요.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제 이런 이론은 없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참 일리 있는 거를 가르쳐. 그 뭐냐면, 우리가 배경이라고 그러지 말자.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라는 건 뭐예요? 문 닫는다는 말이야. 그 얼마나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배경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 여성으로서의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임무를 완수했다. 그래서 완경이라고 부르자. 배경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제 그래서 거기에다 박수 쳤고, 그래, 우리는 임무를, 여성으로서의 거룩한, 남자들은 완수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임무를 완성한, 우리는 여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배경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다시 정의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적어도 그 동아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훨씬 더 뭐예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좀 켜집니다.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생산 안 되던 여성 호르몬이 생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암 때문에 뭐 다른 병 때문에 뉴스타트를 시작하셨지만 이 뉴스타트를 정말 잘하면 갱년기 장애도 뭐예요? 전혀
지금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다시 어떻게 유전자 켜져 가지고 다시 생산하게 되고 그 불편한 그 증세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안 좋아질 게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알았다 정말 대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뉴스타트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건강상의 모든 문제에서 정말 유익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암이 나야지 이렇게 암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암도 좋아질 뿐더러 함께 오는 그 유익성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2부부터 시작할 그렇죠. 이야 이게 병만 낫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연결이 돼? 영생으로 간다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내가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죽어도 다시 뭐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인간이야. 그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진리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속에 탁 들어앉아서 여러분 병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